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도 또 재미있는 일들이 혁속 발생하고 있군요. 아, 이틀 전까지만 했어도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을 거의 모조리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던 보수파 국힘당의 그 성상납 당대표 이준석,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에는 곧 제거될 줄 알았던 이사, 그런데 이사를 지금 누가 살려주고 있죠?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이사를 제거하기 위하여 다른 누구도 아닌 윤석열로부터 직접 밀명을 받고 가장 앞장에서 총대를 메고 나서야 할 이 국힘당의 신임 원내대표 권성동, 이사가 지금 거꾸로 이준석을 살려주고 있잖아요. 정말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 살아서 움직이는, 그냥 숨쉬면서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살아서 벌떡거리고 뛰놀면서 킁킁거리면서 지저대기까지 하는 그런 개같은, 성냥이 같은, 늑대 같은 세상임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죠? 하나는 윤석열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윤핵관 권성동이며,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지금 이 윤핵관들과 사생결단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준석 아닙니까? 지금 이 세자가 이 나라 보수파 국민들이 머리 꼭대기에 타고 앉아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보수파 국민들이 머리 위에 올라타고 앉아 그동안 오줌도 모자라 이제는 똥까지 싸대고 있는 이준석 이놈부터 제발 좀 먼저 치워달라고 윤석열에게 그렇게나 사정하고 또 윤핵관들에게 거의 빌다시피 해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이틀 전까지만 했어도 이제는 정말 이준석 이사가 제거되는 줄 알았는데 얼씨구나, 이게 지금 뭔 일입니까? 이 이준석을 제거하려다가 지금 거꾸로 이준석에게 먼저 제거당하게 생긴 윤핵관 중에 윤핵관, 한마디로 윤핵관들의 맏형경인 권성동, 이준석을 제거하기는 고사하고 지금 거꾸로 이 이준석한테 아주 되게 한대 얻어맞았잖아요. 아, 정말 이 입은 빗들어도 발은 발음대로 해야 한다고 솔직히 사감 다 버리고 이번 이 검수완박과 야합을 벌인 권성동이 그 배후에서 이걸 윤석열이 모르고 있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 권성동이야말로 사실상에서 윤석열을 대신하여 이 야합이 총대를 메고 나섰던 것이 아니고 뭡니까? 이걸 이틀 전인 22일에는 이준석이 직접 방송에다 대고 자기가 권성동으로부터 보고도 받았고 또 최고위에서도 이걸 동의했다고 직접 밝히고 그랬잖아요? 이 자체가 바로 뭘 설명합니까? 총대는 권성동이 맸지만 사실상 이것은 윤석열의 뜻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이준석은 물론이고 국힘당 지도부가 모두 이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나서서 아, 이걸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던 자가 단 한 자라도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검수완박을 두고 앞장에서 윤석열을 대신하여 직접 야합을 벌인 권성동의 이 더러운 짓거리가 만이 하나라도 별탈 없이 무난하게 넘어가면 윤석열도 권성동도 모두 다 무사하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건 전 국민적인 반발이 부딪혔고 특히나 보수파 국민들 대다수가 다 들고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더불어민주당이 벌인 검수완박이란 이 불장난과 함부로 야합을 벌이다가 그 불씨를 몸에 달고 온 권성동 때문에 그 불씨가 지금 윤석열에게도 튀었고 이준석에게도 튀었고 나아가 보수파 전체 국민들한테로 번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큰 산불로 번지기 생긴 거가 아니고 뭡니까? 찍어놓고 말씀드린다면 이 산불의 방화범은 윤석열이고 윤석열에게서 사주받은 권성동이, 그러니까 이 불씨를 보수파 전체로 번지게 만든 주범이 윤석열이라면 권성동은 그 두 번째 다음에 종범인 것입니다. 아무리 대선에서 이겨 권력을 잡았다고 해도 이런 불장난은 이건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보수파 국민들이 우습게 보였으면 하긴 바보 같고 멍청하고 그래서 끝없이 당하고 짓밟힘만 왔었으니, 그래서 지어낸 이준석 같은 이런 형편없는 새파란 아이까지도 이 대한민국 보수파 어르신들이 머리 꼭대기에 틀고 앉아 마구대고 오줌까지 싸고 해도 계속 속절없이 당해만 왔던 건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 윤석열은 물론이고 그의 주변의 윤핵관들 모두의 눈에 보수파 국민들과 국힘당의 당원들은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습니까? 그냥 한마디로 개나 돼지 같은, 그리고 그냥 무작정 표만 찍어주는 그런 거수기 정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 아닙니까? 이번 검수완박을 검수단박으로 야합해버린 윤석열과 그의 윤핵관들이
정말 함부로 제멋대로 버린 이 엄청난 불장난, 이 불장난이 이제 당장 산불로 번지게 되자 가장 먼저, 그러니까 오히려 윤석열보다도 한 발 더 먼저 불이 붙은 옷을 벗어 던지고 나선 자가 누구죠? 다름 아닌 바로 이준석이잖아요. 당대표라는 자가 하루 전날인 22일에 자기도 찬성했노라 해놓고는 바로 그 이튿날인 23일이 되자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이건 문제가 있다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미 한동훈과도 직접 전화 통화를 했다는 둥, 아이고 이게 지금 무슨 꼬락선이죠? 거기다 한동훈까지 끌어들이는 이 이준석 얼마나 속보입니까? 당장에서 이 이준석의 속바닥을 뒤집는 짐작들이 유튜브를 도배하고 있잖아요. 성상납과 그 증거인멸 효사로 지금 당장 경찰이 소환을 앞두고 있는 때 아닙니까? 그 경찰을 넘어 검찰까지 무지 환장하는 한동훈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소리가, 한동훈도 검수완박을 반대하고 있으니 한동훈과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이제는 자기도 마음을 돌려먹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먼저 자기부터 살기 위해서 권성동이라는 이 불붙기 시작한 옷을 불이 났게 벗어던지기 위해서는 그 옷을 벗는 이유를 지금 막 한동훈에게서 찾은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제 아침에 나온 이 검수완박에 대한 윤석열의 입장 또한 이틀 전까지만 해도 두루뭉실하고 모호하던 것이 비하면 이제는 분명하게 변화가 발생한 거잖아요. 왜서죠? 바로 이 자들이 벌인 이 불장난이 지금 큰 산불로 번지기 시작한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니 자칫하다가는 이젠 정말 모두 다 함께 타 죽게 될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것이니, 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를. 원래 몸에 불이 달리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불 달리는 옷을 벗어 던진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불이 이제 진화가 되지 않고 점점 커지면서 산불로까지 번져보세요. 그때는 그냥 불이 붙은 옷을 벗어 던지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또 물만 가지고도 불을 끄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회가 있을 때 소방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집이나 빌딩에 불이 나면 소방관들은 물로 불을 끄지만 그 불이 커져서 만약 산불로 번지면, 참 희한한 것이 그때가 되면 소방관들은 물통 대신 바람을 내쏘는 그런 전기풍구를 메고 다닙니다. 그 풍구로 바람을 불어 불을 한 대 몰아다가 이미 타고 있는 연소물을 한 번에 다 태워버리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번 검수완박이란 이 불장난을 벌인 몸통은 두어 말할 것도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있지만, 그러나 이 불씨를 보수파로 끌어들인 진짜 방화범은, 그러니까 그 방화주범은 윤석열이고 총범은 권성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권성동 양권의 이 불씨가 옷을 태우고 집을 태우기 시작하자 가장 먼저 이 옷을 벗어 던진 자가 윤석열이고, 그 윤석열 다음 순서로 불붙은 옷까지 신세가 되어버린 권성동이게 되고, 소방관 역을 차차면서 한창 바람풍구를 돌대고 있는 자가 다름 아닌 바로 이준석이 아니겠습니까? 사선 국회의원이라는 이 권성동이 거꾸로 마이너스 3선, 일명 마삼중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성접대 당대표 이준석이기에 아주 크게 한방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보통 한방이 아니라 아주 된통으로, 그러니까 직방 뒤통수를 몽둥이 얻어맞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권성동은 원내대표로서의 그 권위를 모조리 끙끙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서 돌멩이처럼 뒹굴고 있다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죠. 한마디로 하면 다 죽게 되었던 이준석의 성공적인 기사회생, 거기에 제물로 바쳐진 이 권성동의 하루아침에 들이닥친 날벼락,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죠? 저는 업보라고 봅니다. 멀리 길게 갈 것도 없이, 그러니까 5년 전에 바로 이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할 때 그 헌재에서 눈물 콧물까지 흘러가면서 이 나쁜 박근혜를 꼭 탄핵해달라고 호소했던 그 고약한 모습을 대다수의 보수파 국민들은 모두가 잊지 않고 있거든요. 때문에 상식 있는 자라면 정말 스스로 항상 송구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대선 직후부터 지금까지 불과 한두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이자가 그동안 보여준 그간의 그 밉상스러운 행태들을 좀 보십시오.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윤석열 안철수 공동정부, 이 공동정부 약속을 가장 앞장에서 망가뜨린 자 역시도 바로 이 권성동 아니고 누굽니까? 물론 그 배후에는 여전히 윤석열 본인이 있었던 것은, 그건 정말 두 말이면 잔소리죠. 윤석열로부터 사주를 받은 이 권성동이 바로 가장 앞장에서 뭐라고 떠들고 나왔죠? 안철수, 인수위원장만 하면 됐지 국무총리까지 하려고 하면 그건 너무 욕심부리는 것이 아니냐고. 와, 이렇게나 세상이 무서운 줄 모르고
호랑이를 등려업은 요 새끼처럼 그렇게나 으스대고 까불고 하다가 지금 보세요. 어떤 꼴 당하게 되었는가를. 제가 전번 이틀 전 논평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지만 신은 절대로 죽지 않았고 또 졸지도 않는다고 말입니다. 항상 인간이 하는 못된 짓거리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묵묵히 무사히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제가 그런 못된 나쁜 짓거리들에 습관화되어 있는 이준석이나 권성동 같은 자들의 그 고약한 행태를 비유하여 표현하곤 할 때면 종종 인용하곤 하는 흥부전 속의 그 놀부의 못된 짓거리들, 예를 들면 임산부의 배를 걷어찬다거나 또는 노인이 수염에다가 불을 지른다거나 또는 똥 누는 아이 꼭지를 눌러서 땅바닥에 주저앉히기 같은 그런 정말 과하게 이를 데 없는 온갖 못된 짓이란 짓은 다 해온 이 국힘당의 당대표란 자의 그 성상납. 그런데 이건 자제하고라도 불과 한 달 전 대선 때 가스가 유출돼서 당직자가 사망했는데 여기다 대고 이 자가 뭐라고 했던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고 계시죠? 유서 써놓고 죽었느냐고 말입니다. 아, 이렇게나 일륜도 천륜도 없는 자. 이번에 윤석열과 그 윤핵관들이 잘못 찔러놓은 이번 화재를 틈타 이 자가 또다시 한번 미꾸라지같이 빠져나가게 된다면 이건 정말 진짜로 신이 죽었거나 아니면 신께서 깜빡하고 졸았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미 권성동의 이슈가 이 이준석의 성상납 이슈를 많이 덮어버렸습니다. 이준석은 기회 좋다고 내가 죽느니 너부터 먼저 죽이겠다는 식으로 권성동이 뒤통수부터 한 대 후려치고 거기다 더해서 이번 검수완박 중지한 이 모든 죄를 전부 다 권성동 한 사람이기만 덮어씌우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일단 권성동 때문에 이참에 자신의 그 성상납 이슈를 접는 데 성공한 이 이준석이 잠깐 동안만은 빠져나갈 수 있을 듯이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이준석과 권성동 이 두 놈 이 두 놈은 100% 못 빠져나갑니다. 그동안 하도 멈춤없이 꾸준하게 군자를 능멸해온 소인배 이준석에 대한 신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어서 이 권성동에 대한 심판도 지금 막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께서는 이 권성동에 대하여 무슨 죄명을 가지고 벌하시게 될까요? 검수완박을 가지고 야합을 벌인 것, 이건 권성동이 그냥 윤석열 대신해서 그리고 윤석열 주변의 그 여러 윤핵관들을 대신해서 혼자 총대를 민 것이고 그 죄도 혼자서 대신 뒤집어 쓴 것이 불과할 따름이죠. 권성동의 진짜 죄, 진정한 죄는 후경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호가호위한 죄인 것입니다. 윤석열이라는 이 호랑이 세력을 등려업고 그냥 으스대고 까불거리는 정도에서 멈췄더라면 혹시 그 죄질이 그냥 고약하거나 또는 밉상이라는 정도에 그쳤을지 모르겠지만 이 과정에서 그가 참으로 함부로 저질러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실수, 그건 다름 아닌 바로 윤석열을 대신해서 안철수와의 공동정부, 이 약속을 깨는 그 더러운 짓거리를 가장 앞장에서 벌였다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 윤석열 안철수 공동정부 이걸 믿는 사람이 거의 하나도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로써 말미암아 윤석열은 이제 신의 의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제 안철수의 지지자들과 나아가 안철수를 믿고 정말 싫은데도 어쩔 수 없이 윤석열을 찍었던 중도의 국민들은 이제 당연히 윤석열을 믿지 않게 된 것이고 나아가 그 악효과가 이제 곧 다가오게 되는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현실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미 중도의 국민들은 윤석열과 그 주변의 윤핵관들의 그 신의 없음에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으며 그들은 결코 이번에도 또다시 안철수의 얼굴을 봐서 계속 윤석열을 지지하고 보수파 국힘당을 지지하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과 그의 주변의 윤핵관들에게 권고를 넘어서 경고를 합니다. 오늘 지금까지도 계속 벌여오고 있는 이 윤석열 안철수 공동정부에 대한 파괴 행위 즉각 멈추고 자기 측근, 자기 친구, 자기 지인들로만 정부 내각을 만들어 가고 있는 그 더러운 인사 전횡 즉각 중단하십시오. 이번 검수완박으로 발생한 대형 화재의 진짜 방화범은 사실상 권성동보다는 바로 윤석열 당신 본인이라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3살 먹은 어린아이도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냥 권성동이란 옷, 이준석이란 옷, 이렇게 옷 몇 가지만 불이 나게 벗어던지는 방법으로 이미 산불로 번지고 있는 이번 큰 화재를 쉽게 지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그야말로 오산입니다.
절대로 쉽게 진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벌써 청문회를 보이콧당한 국무총리 내정자 한덕수와 거기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수십 년 지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정호영, 그리고 거기다 또 최고가 아닌 최하 성품에 최고 실력이 아닌 최바닥의 실력을 뽑아온 사회부총리 김인철까지 낙마든 지명철회든 그 후속 인사부터 다시 시작해서 이미 국민들이 믿지 않고 있는 안철수와의 공동정부, 이 공동정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최소한의 흉내라도 한번 내보시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